민규가 세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. 그럼 네번 했을 수도 있는 거고. 다 민규인 거 같아? 이거 어떡하냐? 아, 민규 왜 이렇게 싫지? 나 빼고 즐겁게 데이트했잖아. 나 민규 형도 궁금하다. 민규야 누구랑 했지? 아, 일단 내가 얼굴 봤을 때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이던데. 민규 형? 언니 그럴 수밖에 없지. 배부른 소리야. 준이가 어제 제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하라길래 여자들끼리 민규 욕 좀 해주면 안 돼? 민규 오빠 반냄새 나더라 막 이런 거. 발에도 이거 좀 발라. 그래서 이겨놔. 무슨 스타일인지 조금 알 것 같긴 해. 막 민규 싫어, 민규 따라할까 막 이러는 거. 민규 좋아. 민규 좋아. 꼴 보기 싫은데. 민규. 민규. 내가 민규보다 못한 게 뭐지? 키 1cm나 더 큰데. 어깨도 더 넓어. 네? 이거 오빠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네. 그 컨셉이지? 니 잠깐만. 왜? 더 귀엽게 안 되나? 괜찮게 돼 있어? 응? 괜찮게 됐냐고? 아, 어떻게 날씨가 너무 이상하지? 좋다. 너가 알아서 해. 사람 같아. 투표 할 때 민규 같다. 유튜브 할 때 잘하고 있고. 문자 보냈대? 맞네. 문자 한 사람 한 사람 매력이 다르다? 내 매력은 뭐야? 없어. 내가 더 매력 있어. 밖에서 민규가 서 있는 걸 보고 싶어. 집에 못 들어. 내 쫓아낸 거야? 어제 우리가 그 펍에서 무슨 얘기 했었지? 각자 매력이 뭔지 말해줬어. 아, 맞아. 지영이가? 뭐 몸무게 무겁다 했나? 뭐가 무겁다 했지? 생각이 무겁다 했나? 무겁다, 가벼워 보이는데. 사람이 무게감이 있다. 그렇게 너무 들었을 거야. 난 들었어. 정신 오빠 얘기는? 지영이는 사랑스럽다. 근데 그게 후석이 보고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인지. 그런 느낌이겠지. 지민이 장점이 뭐야? 지민이 내가 그때 말했잖아. 지민이 처음 만났을 때 지민이가 약간 내 안을 때려가지고 깨우는 느낌이었어. 오. 지금은 왜 싫어, 지민이가? 뭔 말이야? 미친놈이네, 얘. 오빠 나 싫어해? 진짜 장난이야. 표가 하나였어도 나한테 보냈을 거야? 고민했을 것 같아. 혹시나 나의 그 티켓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빼앗는 걸 수도 있고.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. 그렇게 좋아, 민규가. 어? 민규가 그렇게 좋아.